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투클럽 야수호입니다. 다음 카페 진투클럽 검색하시면, 한국 진투클럽 검색하시면 우리 카페 운영하시는 카페 장님이십니다. 예. 야초라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진투의 예. 그 용어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짧게 좀 간단하게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투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입니다. 예. 진돗개에서 분명히 시작됐고, 그 못하는 예. 진돗개고, 진돗개로가 투견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70년대, 우리 그, 박통 시절에, 예. 자주국방을 부르짓고 할 때, 궁견, 사업이 이승만 정부 때도 있었지만,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군부 내 분들을 통해서, 진돗개가 용맹성을 가지고 있고, 투기력을, 일정 부분의 투기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남자들끼리니까, 장난 삼아, 예. 투견을 시키게도 되고, 예. 그러면서 용인자연농원이 생긴 무렵 70년대 초반이죠. 예, 예. 뭐 이건 회장 자체 개인적으로 그분부터 개를 너무 좋아하고 또 진돗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게 확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러다가 한 몇 년 후에는 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막 다 진돗개 한 마리씩 키우고 부잣집에는 다 키우듯이 예. 그런 80년대까지 분위기가 그랬으니 그 분위기는 명품도 아마 알 겁니다. 예, 예. 부산으로 치면 초업일 때 예. 원천장일 때 예. 제일 많은 숫자의 개를 키우는 데는 대연동 용호동 있죠. 예, 대연동 용호동. 예. 예, 그쪽이, 그러면서 뭐, 부산은, 대연동 놀이터. 예. 이런 데서, 뭐, 아침에 모여갖고, 예.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70대, 80대, 90대까지. 예. 좋은 진돗개의 정의. 그거는 잘생긴 사람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게 흥미주의로만 간 게 아니고,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또, 처음 시작은 군부 내에서 시작됩니다. 예. 진돗개 궁견화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걸 이제 민간인들한테 넘어오게 되는 게 용인자연농원이 생길 무렵에 민간인들한테 이 진돗개 사육 부음이 일어납니다. 예. 그다음 충무로일 때에 애견센터가 애완견을 매매하기 위한 애견센터기보다 그때는 진돗개를 뭐 그렇게 충무로 개 예. 앞에 그이만 나무에 가로수에 하나씩 다 묶어놨어. 다 예. 막 집집마다 다 있을 정도. 그러다 부산에도 쫙 묶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의 예. 어떤 기호에 맞춘 예. 그런 믹서견들이 쉽게 우리가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충무로객하는 그런 견들이 예. 진돗개로 둔갑돼서 또 뭐 판매가 되기도 하고 예. 고가에 뭐 그 매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을 진행해왔는데 우리 진투의 용어의 개념은 진돗개로가 투견을 하던 시절에 진도투견이라 불렀습니다. 예. 그게 진도투견 예. 약자로 진투 예. 뭐 한자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 진투 진도투견 예. 줄임말입니다. 예. 그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유명사화된 의미로 쓰이는데, 예. 그거는 우린, 그때 당시에는 진돗개에 속해 있는 어떤 믹서견,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예. 개가 달라졌으니까. 예. 수십 년에, 근 반세기인데, 예. 그게 한 50년에 가까운 시대. 40년, 뭐, 5, 6년, 7, 8년 이래 예. 되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지금은 진도투견이라고 부르는, 진돗개가 투견시키는 일도 없고, 예. 법을 떠나서, 예. 뭐 그렇게 변한 시절로 오면서 진투라는 개념이 고유명사화된 개념으로 지금 진투. 예. 아직도 요즘도 뭐 진돗개, 진도투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고 견종 표절을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예. 일본계하고 어떤 뭐 시곡구나 기주견하고 진돗개의 어떤 차이 이상의 차이가 나고 표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사이즈도 예.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품성 자체도 다르고. 예. 기본적으로 모양새가 한국적인 어떤 모습, 품성을 유지한다는 그 기본 골격 때문에 생김새가 비슷하다. 예. 구분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똑바로 쳐다보시면. 같이 놔두고 보면 표가 나죠. 예. 다 다릅니다. 예. 그럼 일본계들 어떻게 구분하느냐. 라이카는 이쪽 저쪽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 그걸 따지면 더 확인이 구분이. 제일 예. 중요한 게 여러분들 특징이 아래 구열. 예. 지금 견종 표준의 구열이 이렇게 예. 나와야 된다. 체제해야 된다. 그런 표준은. 진투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대동물 격투시 예. 물고 옆으로 호흡하는 그게 이제 원래 뭐 스피처 견종은 진도 순열뿐 아니라 스피처 견종은 구열이 처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윗 구열이 처지는 건 물때 이렇게 예. 여기 얘는 투견화 되니까 예. 그렇지. 예. 이게 마창이 나고 이래가 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 구열 여기는 예. 진토는 물다가 여기 같이 물리는 예. 없습니다. 우리가 털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열 자체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거기 다르고 예. 근육질도 다르고 그러고 70대까지만 해도
진돗개랑 순수한 의미에서 진돗개로만 투기하는 시기다가 예. 그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부산, 경남, 서울, 경기 쪽을 중심으로 부산은 대동 놀이터, 뭐 초 이쪽이 예. 중심이 되고 여도 설반 놀이터하고 유행 묘지하고 유행 묘지, 천주교 묘지하고 예, 뭐, 예. 뭐 예를 들어서 동명불원부터 해서 예, 거기 동명불원에 그때는 경치 좋은 데서 다 그 영화 찍듯이 동명전기 거기 부도 나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했죠 상, 예, 공터 그 네. 그때 당시에 봐보면 그때 원로분들이 뭐 네. 부산 경남에는 진주도 한 분 계십니다 네. 김석진 씨 마산형 우리 양호구 원로님 부산으로 치면 동킹으로 불렸던 우리 그 박사모님 네. 뭐 신영태님 그 비슷한 시기에 한진예비 생길 때 허문구 씨 그 허문구 씨 어른은 도사견 초창기에 네. 그 유명한 분이요. 도사견이 초창기에 갈 때 도사견이 키운 허말만 씨 예. 이제 이런 분들이고 또 서면에 박성영 선생님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산고등학교 출신인데 양호구 선배님도 마산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참변행진센터를 하던 한상훈 씨도 마산고등학교 예. 마고 동문들입니다. 예. 자연적으로 교류가 되니까 그쪽 걔들이 박성영 원장한테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예. 자기 또 고향이 가월입니다. 예. 가월 농장에 아성을 이루었을 때.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서울 쪽은, 한진협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한진협을 중심으로. 네. 한강에 든 사람들은 뭐 한진협에서 뭐 개사면을 시키고,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그때 네. 시대 상황이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다르죠. 저 어릴 때 뭐 보물섬이라든지 단편 만화를 봐도 투견 만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처음에 이 진투, 네. 그 모태가 되는 진도 투견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유행을 하게 시작한 그 모토는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통이 부르짖었던 자주국방이라는 그게 예.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 자, 뭐, 여러 특수부대가 뭐 있고, 이렇지만은,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 해병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병대 마스코트가, 마스코트를 보면은, 노란 진돗개가, 예. 팔각모를 쓰고, 예. 딱 요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불굴의 투지 피플이고. 예. 그런데, 자, 그게, 그 정신이 진투의 예. 정신입니다. 예. 그렇게 시작됐고, 예. 자, 민간인들한테 나오면서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들. 예. 승부근성이 강한 분들끼리 지역적인 걸 놓고, 서울 부산계 이렇게 어떤 예. 취합을 할 때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양쪽 어느 곳에도 지역체전 추풍경에서만 다 경기를 예. 하고, 그 뭐, 예를 들어 또 지역적인 경기를 하더라도, 김해 미량이라면 뭐, 삼당진 다리에서, 예. 그때는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예. 돈이 많이 걸리도. 예. 뭐, 삼랑진 그때 또 딸기 같은 거 처음 시작해가 돈이 좀 많은 동네였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매치를 위해서 머리를 던지고 예. 흥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 꼭 그걸 뭐 돈을 따먹겠다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예. 멀었는데 90년대 오면서 좀 체계화 조직화되면서 그런 자 뒤에는 나는 참 많이 후회를 했는데 그런 역할에 장본인 중에 장본인의 역할을 한 경우인데 내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한가의 사람들이 어떤 진투를 뭐 어떻게 비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거는, 투견이라는 자체는, 투견한다 하면, 지금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미개한?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2019년의 시선하고, 예. 이전의 시선하고는 다르죠. 아, 전혀 다르죠. 지금의 시선을 예. 보면 안 되죠. 예. 심지어는, 내가 좀, 내 몸보다 더 아낀다 하면, 내 딸인데, 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들어가고부터 상당히 나하고 서먹서먹했어. 예. 나는 투견꾼인데, 예. 투견가로서 나는 뭐 끌릴 게 없다고 행동하고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리들어서 최선을 다한 거지. 이기려고 성불, 최선을 다한 거지. 이겨야 되니까, 아, 성부니까. 예. 그때 사실 아직 투견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아, 불법은 아니었지. 이제 동물보호라는 예, 동물법이 생기면서 예.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예. 공존하던 시절인데, 예. 그때 내가 결정적으로, 아, 정말 모순된 걸 내가 느꼈고, 근데 뭐 고맙게도 내 딸이 이 아빠가 그 키우던 투견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던 개들을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막 기가 차거든. 그렇죠. 테레비에서는 뭐 이기 위해서 억지로 좋은 걸 먹이는 것처럼 단물 식물 다 빼먹고 개를 예, 그래갖고 그렇죠. 예. 팽 시키고 그 너무 비인간적이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죠. 예, 테레비. 이제 내가 설명을 안 해도. 가족들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 노안으로 죽는 개들이 한 마리 두 마리가 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날부터 자 사이가 딸하고도
슴슴한 게 없어지고. 예, 텔레비전에서 보던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직업지도 이해를 하게 예, 되고. 자, 좀 분위기는 또, 그러니까 내 딸하고의 분위기, 가족 분위기는 그렇게 됐지만, 내 스스로가. 예. 아, 이건 아니다. 시대적 상황이 막 맞물려서. 이건 아니다. 과도기에 있을 때고, 예. 그래서 진투판을 떠나게 됐고. 예. 14년 만에, 내가 우리 어른 좋아하던 도사견을, 나는 도사견을 어릴 때 줄 잡아본 거 외에는 키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아, 줄도 못 잡고 하더라고. 예. 그때는 몰랐지. 이 서운하고, 뭐, 아버지 몰래 몰고 나갔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피는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알지. 예. 워낙 그놈들의 예, 힘이, 예, 초등학생이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예, 알기 때문에 줄, 아버지 보는 데서 아니면 리더 줄도 못 잡고 예, 하면 큰일 나지. 지금 나도 마찬가지거든. 예. 똑같아. 내가 도사님을 좋아해서 도사님 두 마리나 예,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손도 대지 말아야지. 예. 자, 이래 줄 물리갖고 여기서 요래 해라하지. 내 자식한테. 그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 영향으로 내가, 진돗개 진투만 키우다가 또 타견 정도 물 키우는 도사견은 한 번도 못 키워봤는데,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40이 뭐, 한참 뭐, 50 다 돼가지고, 도사견을 한 마리 키우게 됐습니다. 예. 도사견을 키우게 되면서, 도사견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들도 알게 되고, 또 뭐, 수시로 또 정보교환도 하고 와서, 어느 날, 선배님, 진투 관련 카페도 있습니다. 뭐라? 그런 게 있느냐고.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나쁘게 하면 코가 끼다. 그 시발점인데, 그 카페에 탁 들어가 보니까, 진짜 내가 청춘을 거기에 다 바치고, 난 그게 전부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 내가 18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18년 세월을 그 미치갖고 다니는데, 너무 허무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왜곡되고, 너무 소리가 많고, 모르니까, 예, 역사적인 배경부터, 예, 너무나 안타깝고, 이 개들이 정말 우수한 점이 많은데, 오기로 시작한 건 아니고, 너무나 내가 좋아했던 그 견종에 대한 그런 어떤 게, 예, 밀려, 아니, 그 연연하는 그런 게 생기고, 예, 뭔가 다른 용도로, 애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겼다, 예, 이 개들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 개들을 장점을 알고 키울 수 있는 문건은 터봐야 되겠다. 내 죽기 전에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뭐 특별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공부해가 내가 뭐 이제 고등고시 칠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된 거지. 결정적인 거는 19구 고치 도사기센터에 놀러 가가지고 예, 투견에 대한 거는, 투견은 이미 구시대 네, 산물이고, 이건, 네, 이건 아니다. 네. 투견의 종주국이란 일본의 현실을 보고, 네, 토요일 날, 그쪽에 봐보면, 남태평양을 바라보는 직업구가 관광지입니다. 네. 고치시가. 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도사현 센터, 그게 보면, 사카모토 로마 기념관도 있고, 뭐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현대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네, 사카모토 로마가 고치 출신이라. 네. 요마, 그, 동상부터 해가 온 도시가 보면, 보도블록도 도사견 블록으로 가나 봐. 예. 그런데 토요일 날, 딱 현장에 갔을 때, 도사견 센터 갔을 때, 수천 명이, 일반인들부터 수학여행 온,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많더라고. 예. 근데, 도사 투견장, 투견 시범, 5분을 보여주는데, 투견 시범을 하는 투견장에는 한 20, 30명. 그럼 그쪽에 관리란 총지배인 부사장, 다무라 부사장을 거기서 인사를 하고 알게 되면서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일본말 할 줄 모르니까, 여러가지 스크가, 바디랭귀지부터 해서, 같이 따라간 후배가, 지금, 도사견 카페를 하고 있는 모자가고 리카 둘이가, 리카란 친구가 오사카에 지인이 있어갖고, 그리로 전화를 해갖고 통역을 하면서 예절을 했습니다. 예. 오만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현실적인 이야기 하더라고. 일본에서도 너무 지금, 그게 안,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 좋다. 이게, 존폐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안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지금, 도사 투견센터가 폐쇄되고, 다른 용도로, 문화센터인가 이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투견간판을 내놔두는 거야.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들었지만,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일본은 그래도 법적으로 뭐를 봐도 도사견만 그렇습니다. 예, 예. 곤충끼리 싸움 시킨 것도 일본 헌법에 안 된다 되어 있는데, 예, 도사견만은 그렇지 않냐. 예.
그 바람막이가 된 놈입니다. 예. 그 바람막이가 사카모토 료마부터 해서 명치 유신이 있기까지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고치 출신이고 또 저쪽에 그러니까 도사견에 난 거기 가서 물들이 다 쓰더라고. 박물관에다 들어가니까 쫙 사진이 그 어디서 볼 자료도 별로 없어. 예. 저거는 와서 봐라 이거 돈 내고 예. 그런 개념으로 그걸 하는데 사진 찍는 것도 정말 어렵게 찍었다고. 예. 부탁하더라 공개는 좀 하지 마서다가 예. 그 저거는 극하고 장사하는데 예. 그 말이 맞는 거라. 이야 참 역사고 자원이고 예. 문화고 예. 그 100년, 120년, 뭐 130년 이래 된 목태부터 예. 지금 제작할 때는 목태가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제 제일 좋은 거 그 18금으로 딱 돌려놓은 거 우리나라 돈 1200만 원 니도 예. 좀 하나에 뭐 몇백만 원 예. 그 덴노의 화사품이다 천왕이 화사인이 그 저 뭡니까 이동용 캔넬 예. 무슨 남은 것도 모르겠다 용문이 붙어서 정말 화려하게 해놨다 예. 이래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건 문화로 하나의 예. 문화로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거는 또 가치를 아는 거예요 도사투견 대회장에 가보니까 예. 봉건시대 그대로 모습이다 예. 야쿠샤들 폼 잡는 거는 뭐 그거는 진짜 제발 예. 피고 더 심하더라고. 예. 그리고 그 봉건 시대 그대로고 어야봉이 모동 책임지듯이 예. 최고 원로분이 평생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대회를 유치하는 게 우리 같으면 돈 안 드리려고 할 예. 분들이 많은 게 너가 좀 내라. 원로분이 그걸 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예. 자기가 자기 돈을 쓰는 게 우리 돈으로 1억 5천 원, 2억 정도 들던데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 예. 이게 그 차이가 있더라고. 자,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아 이건 아니다. 터내야 된다. 그럼 우리 진투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이냐? 뭐 스피치 저강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한국적인 게 응? 암묵적으로 어떤 혈이 들어가든 한국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고 품성이 그래야 되고 그런 게다만 이해 있는다.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고 피플할 피플 즉 할배 도사견 설 자리가 없어진 사람 미국도 마찬가지지. 피플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몸 키우고 그러는데 네. 그럼 세계에 다 사라집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근현대 몇 2, 300년 동안 네. 얼마나 많은 견종들이 생성했다가 번성하다가 없어졌습니까? 네. 그럼 살아남는 길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는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지만 사냥개로 전환합니다. 그것도 몇 사냥개 유해 조수를 자, 그걸 타이틀로 우리 매니아들이 이렇게 결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럽을 만들게 되고, 이걸 상한계로 전환하는 어떤 그 계획을 짜고, 뭐 시행착오도 겪고 쭉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해오면서 상당히 투견으로서는. 그게 지금의 진투의 그 맥견 프로젝트잖아요. 그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음지에서 양주 나간다. 예, 음지에서 양주.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지하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진 세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지금 이제 다음 카페 한국 진투 클럽 만들어 예, 공개하면서 예, 음지에서 예. 양지로 나와서 진투 맥견 지금 프로젝트가 한국 예, 그러니까. 진투 맥견화 프로젝트란 예. 이걸 시작하게 됐고 예. 동호인들이 결집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초적게 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형님 다시 제가 또 맥견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예.